역시 저희와 함께 공감할 세대별 방청객. 죄송합니다. 그래서 하다 하다가 이런 특집까지 할 줄은 정말 어떤 몰랐어요. 어떤 특집이죠? 내가 보여. 네, 퀴즈 누굽니까?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혁! 예! 하는 거지. 조심해, 조심해. 이제 인기 많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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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제목 이 곡의 가사가 약간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떠날 거야. 아까 따라 부르셨는데 아까 따라 부르셨거든요. 행복하세요. 기계적으로 사랑합니다. 네. 그 여기 나온 김에 우리 에스더 씨도 결혼하셨죠? 네. 결정타 좋네요. 결정타를 날렸다. 예. 아, 지금 저기, 아, 우리 얘기할 때 약간 가로수길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. 정말 네. 당시에도 좀 히트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활동 당시에 방송 정지도 당했었다고 들었거든요. 방송 정지를 왜 당하셨어요? 이제 국어를 쓴다든가. 예. 얘기를 하는데. 무대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게 솔로 활동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. 네. 왜 갑자기 솔로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. 저희 선배분이 무대 올라와서 안 무서워요. 왜 이렇게 모습을 갑자기 저희가 좀 볼 수가 없었는지. 오빠를 이거 뭐 오빠가 한둘이래야 이걸 뭘 아는데. 자, 이게 전했습니다. 지금 샌들라도 켰는데요. 아, 그거 들어갈까요? 네. 여기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. 네. 희열존입니다. 희열존. 희열존. 오, 그러니까 이 팀이 굉장히 제보가 많으시죠. 희열존. 샌드라 정답! 이게 인터넷상으로도 댓글로 굉장히 제보가 많이 이 노래가요? 네. 뭐예요? Take on me 아하 아 아하의 노래 여기 요? 최고의 힌트인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아니요 육박하는 와 육박하는 후에 들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. 요 성공 바라자 Like a dream come true. 군대를 갔다 왔더니 회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피해자를 낳았어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예. 그때 메롱 사건. 메롱 사건. 사실 저 뭐 네 분이 이제 다른 분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신 거지만 이제 이건 이제 본인이 하신 거예요. 워터팀 말고 아, 우리 팀 맞아요 지금. 혹시라고 아주 잘 맞습니다. 굉장히 잘 맞아. 사랑하게. 오. 누가 카피? 아니. 아. 자, 결과! 첫 승을 우리가 주게 돼서 이제 의미 있는